네, 돈투님 나오셨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의 정주용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3프로TV 나오십니다. 네네네, 예. 너무 반가워요. 아, 지난번에 나오셔서 중국 주식들 쭉 소개해주고 가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것들이 다 두 배들 가는 종목들도 많고. 네. 그럼 진작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든가. 저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강하게 얘기했고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메이투안 댐핑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5배 이상 올랐고요. 그때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점보다 또 몇십 포인트 올랐어요. 네. 네. 약 올리지 마시고요. 중국이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뭐 상하이 A주 인덱스 뭐 맨날 박스에 돌고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보이고 텐센트, 메이투안, 뭐 알리바바 다 미국, 홍콩 이제 글로벌 마켓에 상장돼 있고 투자한 어떤 투자 주체들도 다 글로벌 자금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중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혁신 측면에서 엄청나게 빠르다. 그리고 크게 그 변화가 일어난다. 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좀 더 클리어하게 보시고.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은 따다 넥서스도 나왔는데 이제 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아, 따다 넥서스? 상장하자마자부터 좀 담았고요.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오픈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한국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세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는데,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거에 위챗이나 알리바바 이제 뭐 페이먼트나 이커머스나 뭐 SNS로 됐다면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식료품, 농산물, 그리고 패션. 그래서 알리바바가 백화점 인수한 거 아세요? 예. 네. 백화점에까지 해서 이제 뭐 그 점원들한테 딱 이제 와치 해놓고선 저 손님이 온다. 저분은 나이키 운동화 몇 번 품번을 추천해주면 살 확률이 90%가 넘어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미러로 해가지고 착용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핸드폰 들고 들어오잖아요. 아. 네, 그리고 들어오면은 QR 스캔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한테 맞는 걸 추천해주겠다. 이게 지금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신유통의 어떤 그런 건데 이게 농산물까지 가 있는 거고. 그래서 허마신청 아까에 나와서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허마신청이 사실 중국의 거점 도시별로 이렇게 고급 주거 단지 허마센션이 있는 곳은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30분 안에 스타벅스 같은 분위기군요. 그렇죠. 예. 30분 안에 딱 배송을 해주니까 그게 뭐 학군 조화, 교통 조화, 허마센션이 있어. 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 근데 허마센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 허마센션이 있는 곳에서는 30분 안에 킹크랩이 오는데 킹크랩이 캐나다 앞바다에서 이틀 만에 오는 거예요. 네. 재고가 뭐 3%도 안 져요. 그러니까 2, 3% 안에서 이 폐사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수요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캐나다 그 앞바다 산지에서부터 상하이의 집 앞까지 모든 게 로지스틱이 데이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건 온라인 기반에서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그 축적된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고 이게 벌써 이제 중국은 해서 알리바바가 우유도 생산해요. 네. 돼지고기도 해요. 자기네들 로고 피 프라이빗 라벨링 해가지고 계란도 만들어요. 계란 하면은 이제 과거에 짝퉁 계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계란이 건강하다. 이래가지고 닭한테 IoT 붙여가지고 막 열심히 뛰는 닭이라고 이런 거 어필해줘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앞바다 라이브 스트리밍 해주고 어제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다 알리바바에서 쇼핑을 하니까. 똑같이 텐센트도 하고 있어요. 아이디 네. 보면 이 친구는 이런 거 좋아하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도 되겠어요. 그 이 온라인 데이팅 연결. 뭐 될 수도 맞선 있고. 이런 것도 뭐 서로 취향 비슷한 사람으로 딱 연결해 주면. 그래서 텐센트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텐센트는 사실 이제 텐센트란 징동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징동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약간 따로 국밥이에요. 오늘 이따가 이제 전기차에서도 따로 국밥을 말씀드릴 텐데 텐센트 이중대들 중에 너무 큰 애들은 100조 네. 넘어가는 애들은 이제는 텐센트랑 텐센트 말 안 들어요? 텐센트 말대로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약간 텐센트 생태계이면서 아닌 듯 네. 메이투안 댐핑, 징동상청 뭐 이런 그 큰 회사들은 각자 자기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다는 엄밀히 말하면 징동의 이제 생태계고
텐센트의 생태계에는 이제 상장은 아직 안 했지만 메이르요시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스프레시라고. 그래서 그쪽은 사실 알리바바랑 경쟁을 하려니까 알리바바의 헌마신쇼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경 3km 안에 30분 안에 배송을 해주니까 똑같은 전략으로 하면 텐센트가 못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회 전략으로 어떻게 하냐면 소형 창고를 몇천 개씩 짓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 창고 그러니까 편의점만 한 것들을 예, 예. 뭐 상하이 북경에 천 개씩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30분 배송하니까 훨씬 많은 곳을 커버리지. 대신에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알리바바 대비 좀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나 이제 뭐 그 농산물, 뭐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해산물 이런 것들을 산지에서 직사히 파는 게 70-80%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의 유통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면 도약형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냥 오일장이 열리던 이제 삼선 도시에서요. 월마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마트 이런 대형 마트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도약적으로 핸드폰의 앱에서 파 한 단, 과일 하나, 새우 막 이런 거를 주문하게 되는 시도로. 동네 가게. 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 동네 가게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그 대기업이 텐센트가 되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이제 이마트나 없어졌네?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냥 바로 네이버 카카오가 돼버린 거죠. 바로.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 네이버가 신세계도 먹고 그리고 뭐 코스트코도 먹고 예. 그리고 하이마트도 먹고 다 먹은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 그렇게 된 상황이고. 정 대표님 오시면 그냥 네. 종목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네. 중국의 구멍가게 내지는 동네 유통시장 돌아가는 거 대충 알았는데. 네네네. 그럼 뭘 사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집중적으로는 이제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 해주시긴 네. 했는데 전기차 이야기 유통 이야기도 유통에는 뭐 담고 계세요? 유통이요. 저는 그 아시다시피 알리바바 계열 이게 사실 이제 중국에는 알리바바 계열이나 텐센트 계열이냐 이게 노선을 잘 써야 돼요. 예. 저는 그 정치적인 영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텐센트 마하텅 회장 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한 사람이고 정치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반면에 마인 회장은 지금 회장직에서 물러날 정도로 이제 예.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텐센트 계열을 위주로 하고 그래서 텐센트 이중대라 하면 이제 이커머스에선 핀또또, 징동상청 그리고 e스포츠 분야에선 후야 또이가 있었는데 그 두 네. 회사가 그 한 두 달 사이에 합병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후야 또이가 합병을 하면서 e스포츠가 텐센트 본사에 있던 사업 부문까지 다 그 후야 또이다가 넘겨줍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합병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텐센트가 e스포츠 관련된 거를 3분대 있던 걸 하나로 몰면서 이 이제 합병된 법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사이에 텐센트가 오프라인에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오프라인 구장을 만들고 네. 그리고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금보다 몇 배를 키우고 그리고 중국의 젊은 이제 10대, 20대들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EPL 보지 마라, NBA 보지 마라. 그냥 이거 게임 중계를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게임 콘텐츠는 텐센트가 전 세계 시장에 뭐 탑10 안에 드는 거에 한 3개, 5개를 다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하여튼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그 슈퍼셀이나 한국의 뭐 다양한 기업들도 2대 주주로 많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그런 게임 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포석으로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 e스포츠를 지금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저는 이제 텐센트 그리고 텐센트와 아이들. 텐센트의 아이들? 예, 이중대 이렇게. 텐센트 아이들 이름이 아까 핀또또 너무 많아요. 징동상청, 후야, 또위 뭐 알겠어요. 네. 아빠를 사요, 아이들을 사요. 아이들이 사실은 성장성이 훨씬 높죠.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렇다고 그 부모를 잊으면 안 되니까 텐센트는 기본으로 좀 담으면 약간 무거운 느낌은 있어도 꾸준히 이제 골고루 다 예, 갈 것 같고요. 가족들 다 담아라. 네, 네. 제 생각엔 엔트 파이낸셜이 되게 핫한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핫하면요. IPO 때 핫하면 네.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 텐센트가 좀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또 더더욱 올해 텐센트에 대해서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쪽이 힘 받으면?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네. 상장하고 나서 이제 상당히 고평가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오늘은 에피타이저로 배운 중국의 동네 골목 상권 이야기 네. 배웠고요. 오늘의 사실 중요한 과목은 중국의 전기차들, 네. 중국의 작은 테슬라들. 네, 지금 벌써 세 개가 됐고 셋 다 사실은 잠시 후에 개장할 그 예. 나스닥에 그 다 나스닥에 뉴욕, 있어요. 예, 뉴욕 뉴욕 거래소 나스닥 상장돼 있는데 회사 이름부터 먼저 들어보죠. 예, 니오, 니오, 예, NIO입니다. NIO, 니오, 그리고 엑스펑, 예, 엑스펑.
엑스펑.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리오토. 리 네. 리오토. 리오토. 네. 네. 예. 세 회사인데 다 나스닥 상장 회사예요? NYSE 뭐 나스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 리오는 사실 상장된 지 꽤 됐고요. 근데 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사진 보여 주시면은 그 같이 그 오늘은 그림 좀 보면서 같이 해 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예. 뭐 주가도 보고. 예. 와우. 저게 네, 그림이 상당히 무섭죠. 예, 예. 2.37 달러에서 지금 27이니까 거의 10배, 11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3월 달에 별로 내리지도 않고 네.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나왔었는데 그때 대비 2배 올랐고요. 연초에 알았으면 3달러인데 지금 살려면 30달러. 네. 27달러입니다. 참, 27달러. 그리고 웃긴 거는 네. 텐센트가 최대 주주예요. 예. 근데 또 텐센트의 스타일은 지분율은 본인이 높더라도 경영에 간섭은 안 해요. 그래서 네. 의견권은 창업주가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텐센트가 테슬라의 지분 5%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텐센트 입장에서는 미국에는 테슬라를 담아놓고 중국에는 이 니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긴 최대 주주다. 5%가 아니라 16%로 최대 주주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영국의 이제 대형 이제 사모펀드 100년 넘은 전통의 베일리 기포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 초장기 론이 헤지펀드로 되게 유명한데 테슬라의 2대 주주예요 여기가. 그런데 네. 니오의 3대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재밌죠. 테슬라의 텐센트와 베일리 기포드가 같이 들어가 있고 니오에도 텐센트와 베일리 기포드가 같이 들어가 있죠. 네. 영국 자문과 중국 자본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예. 한번 차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은 니오 자동차예요? 네. 그 뭐 나름 예뻐요. 예, 예쁘고 3번 사진 봐주시면 이제 스포츠카도 이 니오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네. 이 경주대회도 나가서 이제 전기차 이제 포뮬러 1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또 출전도 시키고 4번 사진 한번 봐주시면 여기는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배터리 충전할 때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수압을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전기 오토바이로 그걸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예. 자동차를 야 수압이 이게 되겠냐 그랬는데 실제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3분 안에 한다고 하는데 실제 후기를 들어보면 한 6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들을 누가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 저 스테이션 안에 네. 그 바닥면에 그 교환해 줄 아주 그 잘 충전돼 있는 그 네. 배터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차를 저기다 파킹을 딱 하고 사람이 잠시 내리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착착 바꿔줍니다. 아. 바꿔주는데 3분 걸리는데 밑에 바닥에서 네 예. 바닥에서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배터리를 회사에서 중앙 어떻게 보면 이게 센트럴라이즈 되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노후화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한다거나 배터리 어떤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30분, 1시간, 뭐 몇 시간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 시간을 한 6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배터리 네. 오래돼도 걱정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요렇게 근데 또 이거를 이제 처음에 아직은 마케팅 단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황인 거고 뭐 그래서 뭐 덩달아 니오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저거 해주느라고 네. 중국에서만 팔아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향후에 좀 더 인지도 올라가면은 해외 매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아직 중국 판매하는 데만도 지금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생산 공장을 신규로 계속 증설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배터리 용량도 처음에는 뭐 70kW에서 현재 이제 100kW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압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압은 네. 어떻게 보면 브릿지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회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자 그리고 충전소를 늘리자. 근데 충전소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이게 사실 올해 중국판 테슬라라 불리는 3사의 매출 신장과 어떤 성장성에 큰 어떤 모멘텀을 준 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뉴 인프라. 그러니까 신지젠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뉴 인프라라는 그 정책의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 그 증설이거든요. 근데 숫자를 한번 이건 암기하시면 좋은데 19년 연말까지 예. 중국의 전기차 충전소가 120만 개. 1200개 아니고 120만 개. 120만 개. 전국에 네, 중국에
충전소가 120만 개. 감이 잘 안 돼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사용자가 120만 명이 아니라 충전소가 120만 개. 아무 데나 가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지난 한 5, 6년 동안 깔아놓은 게 120만 개예요. 예. 근데 2020년 올해에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렇죠. 네. 근데 북경 상하이 가면 진짜 많아요. 근데 건물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건물 지하에 가면 그냥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한 4만 개, 5만 개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중국 인구 생각하면 한 30배 되잖아요. 네. 그럼 요 30만 곱하면 120만 개네. 우리나라 편의점 정도. 그 정도로 빈번하게 있는 거죠. 빈번하게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니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120만 개 소 중에서 네. 한 수십만 개, 한 4, 50만 개의 퍼블릭 차징 센터가 연결이 돼 있어요. 니오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하면 중국이 정부가 막 무지막지해서 뭐 아무도 안 쓸 것 같고 그러는데 막상 쓰고 있는 게 120만 개인데 올해 한 해에 몇 개를 늘릴 거냐면 60만 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몇 조 원을 지금 예산을 할당을 해놨고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니오에서?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정부에서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퍼블릭 차징 스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고속 저속이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하는데. 주민센터 짓듯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런 니오나 이런 정부 관계 좋은 회사들은 예. 이 차징 스테이션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자기네들 것처럼 쓰고 정부에다가 이제 어떤 이 비용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모멘텀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 회사가 직접 이걸 막 증설을 하느라고 쩔쩔 매야 되는데 예. 정부에서 120만 개 깔리는 것도 이게 감사하지만 여기다가 이거를 한 50%를 더 증설을 해줘서 전체 180만 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훨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성이 좋은 거잖아요. 지나가다 아무 데나 그냥 충전하면 되는 거고 네. 대기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장기 한 앞으로 5년 내에 몇 개를 만들 거냐. 480만 개가 최종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국 정부는 이 숫자를 봐서는 이제 내연 기관은 아예 그냥 이제 건너뛰고 싶다. 근데 이 복심은 뭘로 느껴지냐면 내연 기관 자동차로 지리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하지만 네. 벤츠나 이런 데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타보면 느낌이 다르니까. 네, 본인들도 알죠? 그렇죠. 알죠. 아는데 이거 봐라. 이 스마트 EV. 예? 전기차 스마트. 이거 핸드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핸드폰에 바퀴 4개 다는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샤오미 전략. 그래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전기차를 한번 우리가 더 앞서가 보자라는 이런 전략이 담겨 있고 그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이제 활성화 시키는데 돈을 이쪽에다 많이 이제 갖다 붙겠다는 그런 보관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있던 텐센트 계열의 니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상장했고 상용화된 스마트 EV도 가장 빠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네. 지금 모델도 한 3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선두주자로서의 그 지위를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해서 경쟁자인 엑스펑이나 리오토 대비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고 예.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그러니까 살만해요? 아니면 좀 뭐 비싸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당히 그 코멘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금 두 배 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그때도 되게 이제 이건 무서운 밸류에이션이다. 무서운 밸류에이션이고 예. 예, 상당히 많은 미래적인 상상력이 다 담겨 있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무서운 거 안 무서운 건 저희가 따라서 네. 지금 상황이 지금 흑자입니까? 흑자는 납니까? 전혀 아니죠. 네. 앞으로도 뭐 향후에 1, 2년 사이에 흑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흑자가 아님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고요. 네.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쉽진 않겠군요. 쉽진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요즘 밸류에이션은 좀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요구되는 이제 그 네.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이상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회사는 주가가 10불이라도 할 말 없고 100불이라도 할 말 없고 그런 거죠 지금. 27불쯤 네. 됐는데. 근데 뭐 테슬라랑 견주어 볼 때는 이제 제 생각엔 테슬라의 중국 비즈니스가 잘 될 확률보다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시장이 중국입니다. 네. 근데 이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 EV 이 세그먼트에서는 테슬라보다는 니오, 엑스펑 이런 어떤 로컬 브랜드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과거에도 보면 애플이
호령하고 삼성 갤럭시가 중국 시장을 호령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샤오미나 오포, 비보, 화웨이 이래가지고 중국 그렇습니다. 로컬 브랜드로 다 돼서 그 로컬 브랜드가 이제는 세계로 수출이 돼서 인도, 뭐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시장으로 가는 시대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어떤 스마트 EV 이 시장 자체도 되게 그 샤오미, 화웨이의 그 전적을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빨리 벗겨서 네. 만들어내기. 예, 얼마나 잘 벗기는지를 보는 거를 보려면은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엑스펑을 봐야 되는데요. 예, 엑스펑 보기 전에 좀 순서대로 가면은 지금 텐센트가 왜 네. 그럼 니오를 투자했는가 보려면 7번 한번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그림 한번 봐주죠. 네, 예. 텐센트가 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일까 생각하면 마치 구글이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약간 연결선상이 모호하잖아요. 예. 그렇죠. 텐센트는 항상 몇 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마트 이제 전기차는 자기 입장에서는 콘텐츠 소비의 디바이스다. 바퀴 달린 대형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이 화면을 나타. 이게 대놓고 텐센트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네. 인텔리전트 비클 이노베이션 하면서 자동차를 모바일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지칭을 하면서 여기에 앱 화면 뜨잖아요. 예. 이게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스마트폰인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이 화면이 그대로 니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OS를 니오에다 장착해서 네.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갈 거니까 앉아가지고 할 게 뭐가 있냐. 위챗 보고 전자상거래하고 컨텐츠 소비하고 뉴스도 보고 텐센트가 밀어넣는 컨텐츠들을 소비하라 이거죠. 차에서. 자율주행이니까? 네. 할 일이 없어지니까. 지금 사실 반자율주행에도 막히는 구간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 보시면 8번에 보시면 텐센트의 자율주행 차량이 막 다니고 있고 물론 텐센트는 돈이 많으니까 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스마트 여기도 역시나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이 오프라인 지배하는데 이제는 자동차 간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보시면 이제 그 알리바바 계열의 엑스펑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따끈따끈한 회사인데 엑스펑이라는 네, 회사입니까? 엑스펑. 예. 근데 보면요 테슬라 같아요. 네. 홈페이지를 보면은 테슬라가 소송을 걸 정도로 똑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편견 없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네. 봐도 야 이거는 대놓고 베꼈다. 그랬더니 얘네들은 완전 샤오미 전략이에요. 그냥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 괜찮아.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얄미운 전략인데 네. 또 중국 사람은 재밌는 게 이제, 제대로 베꼈다. 그래서 반값이에요. 근데 테슬라 반값이니까 만족도 높고 또 근데 니오랑 엑스펑이랑 리오토 이렇게 보면은 외국 어떤 이 자동차 리뷰어들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와서 직접 몰아보면은 차량의 그 운행 질감이나 이런 어떤 차로서의 완성도는 엑스펑이 가장 평가가 좋습니다. 잘 베낀 거죠. 그래서 전기차인데 네. 예,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 가장 가깝대요. 예. 안 타봐서 잘 모르겠, 일부 타보긴 했습니다만. 예. 전기차는 그냥 모터인데 우리말로는 모다. 네. 그래도 거기 나름 또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이나 이런 것도 테슬라와 상당히 유사하게. 그리고 사실 또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테슬라의 홈페이지만 베낀 게 아니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그 솔루션을 담당하던 핵심 인력 몇 네. 명을 대놓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기술을 사실은 유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비밀 유지를 깬 거니까 테슬라가 그 이직한 사람들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 건 상황이고 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엑스펑의 어떤 리걸한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서 논쟁적인 회사예요. 리걸한 네. 이슈들은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 계열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그 저는 항상 조조에 비유하는데 좀 이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여기가 알리바바 계열입니까? 그렇죠. 네. 알리바바가 서포트해주고 카타르 투자청도 투자를 같이 하고 엑스펑. 예. 네. 오늘 니오하고 뭐 리오토는 그래서 지금 리오가 텐센트라고 했죠? 예, 텐센트고 예. 리오토가 약간 아까 전에 찡동 따다 비슷하게 메이트한 디엠핑이 분명히 텐센트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 텐센트의 손자네요 여기는 그럼?
근데 사실은 메이투안 댐핑 이젠 220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싱 회장이 상당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고 그래서 자기만의 전기차 브랜드를 지금 구축을 한 게 리오토입니다. 예. 그래서 혼자 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원래 창업가가 있고 메이투안 댐핑하고 왕싱 회장 개인 지분 합쳐서 전체 23% 지분율을 갖고 있으니까 거의 대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투자도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 투자한 밸류 대비 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적으로도 상당히 잘했다. 근데 중국에서 판매 대수는 상당히 나오는데 이제 차로서의 어떤 평판이나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 회사 중에서는 제일 좀 떨어져요. 특색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리오토는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텐센트 계열이면 텐센트 계열이지. 그러니까 메이투안 댐핑 계열이 아직 이렇게 이렇다 할 어떤 어떤 조명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약간 네. 실험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 테슬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휘발유 안 나도 차가 가네? 이게 아니라 네. 전기차는 누구나 만드는 거고 네. 앞으로는 밥솥 만드는 회사도 전기차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네. 자율주행, 특히 이제 그런 거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겠죠. 네, 네, 네. 그 기술이라고 하면 오늘 소개해 주신 나머지 세 개의 중국산 테슬라 네, 네, 네. 들도 마찬가지 기술들 내지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전기차라면 네. 지금은 전기차가 많지 않으니까 이 회사가 각광받지만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면 다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그 차량들 보면은 구글 오토 그래서 그 구글의 그 OS를 많이 쓰거든요. 예.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펑에는 알리바바 OS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니오 같은 경우는 텐센트 OS가 들어가 있고요. OS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OS 전쟁의 격전지가 이제 차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는 예. 엑스펑은 이제 대놓고 테슬라를 베꼈고요. 예,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텔의 모빌아이 예, 네. 그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자기네들이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지금 뭐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예. 최적화를 자기네 나름 하는 것을 그걸 이제 기술적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사실 근데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또 좀 격전지가 살짝 결은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투자한 투심플 같은 경우 이제 그 트럭의 자율주행으로 먼저 가려는 경우가 있고 네. 그 회사 상당히 업력이 많이 됐고 세계적으로 인정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이렇게 우리가 승용차 자율주행이 빨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트럭 자율주행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차랑 별 다른 없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훨씬 동선이 노선이 단순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풀어주기 쉽고. 네, 그래서 투심플이라는 회사를 좀 아직 비상장이라 좀 이렇게 레이더에 안 들어오는데 거기 2대 주주가 또 재밌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대단해요. 예, 미국 자본들이 정말 그렇게 중국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고 바이두가 사실 자율주행은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네. 제가 볼 땐 디디 추싱도 못지않아요. 예, 그래서 디디 추싱과 바이두가 뭐 그동안 누적으로 뭐 수천억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들리는 소문에는 아니 뭐 정설은 아니고요. 베이징 근처에 쇽안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베일에 가려진 뭐 우리 세종 신도시 같은 데는 거의 완전한 스마트 시티로 만든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그 어떤 이렇게 그 어떤 미니버스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기본 도시의 그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솔루션으로 탑재되는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시진핑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뭐 지금 쇽안 신도시를 베일 속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예. 디디랑 바이두가 자율주행 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텐센트나 알리바바보다는 바이두랑 디디 추싱이 그쪽에선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차의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그 OS 전쟁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이두는 검색하는 회사고. 네. 근데 바이두는 디디 추싱은 뭐 하던 회사야? 디디 추싱은 우버죠. 예. 네, 네. 그런데 그들이 자율주행 네, 기술을 네. 개발하고 있다. 네, 네, 네. 사실 근데 주행의 데이터 측면에서 그리고 자율주행은 결국 끝단은 이제 로봇 택시로 가서 이제 그 우버의 디디 추싱이든 우버든 카카오 택시든
운전 기사가 없는 예. 그 이제 로보택시 시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버나 디디 추싱이 가장 큰 파일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트래픽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 택시 부르는 거는 플랫폼 하나여야 되니까. 지금 디디 추싱은 우버는 그래도 리프트도 있고 막 경쟁사가 있지만 디디 추싱 거의 압도적이고 대중교통이에요. 제가 볼 땐. 예. 중국이 닫아놔서 그렇죠. 시장. 그리고 그냥 독점을 막 축복을 해주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디디 추싱도 뭐 조만간에 상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루머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중국의 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보려면 사실 상장사 비상장사 사실 텐센트를 보려면 틱톡을 안 보면은 텐센트가 안 보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박스콘에 있을 때는 틱톡의 무서운 맹공에 시달려서 텐센트가 정신 못 차리던 시절이고 예, 지금 정신 차리고 성장하고 있고 예, 그래서 상장사 비상장사 가릴 것 없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주가는 잘 오르고 있는데 경쟁자 안 나올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굳이 예, 근데 이 새 회사도 이미 치열하고. BYD도 있고 GD도 있고 이렇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되게 많습니다. 수십 개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이 세 회사를 좀 더 집중하는 거는 이제 어떤 스마트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장선상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디바이스로서의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니오의 운영 체계는 누가 어떤 걸 한다고 그랬어요? 텐센트. 예. 텐센트. 네. 그럼 니오는 텐센트 그 뭔가 소프트웨어는 네. 텐센트가 다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네, 차 안에서 네. 쇼핑을 하든 차 안에서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든 다 네. 텐센트가 먹는 거고 네, 네, 네. 니오는 그런 거 하게 해주는 하드웨어 납품하는 업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잘 육성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니오가 거의 망한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네. 이 다른 생태계로 넘어가면 휴대폰 제조사인데 네. 니오나 뭐 리오토나 엑스펑 같은 네, 회사들은 네, 네, 네. 그 휴대폰에다 이제 안드로이드도 심고 뭐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한 휴대폰 제조사가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그 텐센트 입장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되게 중요한 디바이스. 근데 디바이스가 이제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6천만 원, 8천만 원 한다 하면 이거는 큰 게임이니까. 그렇긴 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니오, 리오토, 엑스펑 세 회사를 아주 재밌게 이런 공부는 매일 해도 재밌겠어요. 다음번 바이오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서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비전 크리에이터의 정주용 대표였습니다.